조선시대 임난 이후 일본의 오사카항을 12차례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선을 재현해 13차 조선 통신사선 항해 출항 세레모니 행사가 2023년 7월 29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 용호 별빛공원에서 정사, 부사, 종사관과 내빈, 남구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첫 순서로 부산 태극 취타대를 선두로 올해 쓰시마 행사의 3사로 선정된 정사, 부사, 종사관과 함께 내빈들이 입장하였다. 이어서 부산예술단이 모둠북 타천무 식전 공연을 하고 문경수의 사회로 식을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2018년 조선통신사선 진수식 이후 1740일을 기다려서 일본 쓰시마로의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무사항해를 기원한다고 말했고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도 조선통신사선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20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기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 조선통신사선 13회 출항으로 이즈하라항 축제에 조선시대의 풍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여줄 예정이다고 말하고 오츠카 지요시 주 부산 일본 총영사도 축사에서 공연을 보고 자신이 조선통신사 서기관 정도 된 느낌이라고 말하고 특히 부산 남구 주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코로나 등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오늘 출항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예산위원회에 들어갈 것 같다며 이런 좋은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순재 학예연구사는 경과보고에서 조선통신사선은 국가에서 직접 제작하여 한일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화려한 궁궐단청과 비단으로 장식된 궁궐 건축물의 국제교류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2019년부터 매년 5월 개최되는 부산 통신사 축제에 참여하여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선 통신사선은 149톤에 길이 34.5m, 너비 9.5m, 높이 5m, 돛 22m라고 설명했다. 계속 이어서 승선하기 전 정사 역할을 맡은 정재영 교수가 각오를 말했고 내빈들과 부산 시민들, 기자들이 조선통신사선에 승선하여 이기대 해안을 지나 오륙도를 돌아보는 1시간가량의 항해 중 선상 공연도 이루어지며 마무리하였다. 조선통신사선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8월 1일 출항한다. 또한 조선통신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12차례에 걸쳐 한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500여 명의 사절단을 태우고 대한해협과 쓰시마해협을 건너 오사카항에 입항한 교류선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2018년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했다.
자, 지금 부산 태극 추타대를 선두로 해서 월회사 종사관과 함께 이번 사업을 위해 힘쓰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조선통신사선이 진수되어 올해 쓰시마 출항까지 많은 협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기에 오늘 이 행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멋진 치타 연주를 하고 있는 부산 태극 치타대는 조선통신사선과 함께 쓰시마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부산 태극 치타대와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타대 여러분들과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조선통신사 시청자상의 출항세례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바지선인 만큼 우리 안전에 유해서 빛을 모시고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머님께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축하대에 이어서 정사, 교사, 종사관도 함께 바지선으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빈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에 유의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타가 연주를 하고 있던 부산 태국 치타대를 이번 조선통신사선과 함께 최신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부산 태국 치타대가 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문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뭐 그늘에 계시니까 괜찮죠, 여러분?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 좀 덥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인 우리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 계속해서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 측인 우리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성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츠카 시요시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방문을 해 주셨네요. 박재호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강남주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측 학술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끝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좀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송구박물관장님으로 계시는 황순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정희 충남역사박물관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박화진 조정통신사 학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우리 3, 4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신제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멋진 조정통신사 복식을 입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사 역할의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사역의 세종문화원 김수롱 원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사관역의 우리 김영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이 날씨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그 조선통신사선 활용사업에 그 전에 우리 부산문화재단 이면 대표이사 대표 이사님께서 인사 한 말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어제 해신제 행사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출항 세레모니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 길 와주신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님, 또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오츠카 추요시 총영사님, 또 정말 깜짝 방문해 주신 박재호 남부 국회의원님, 그리고 함께 이 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성배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정말 많은 내빈들 그리고 식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손꼽아 기다렸던 날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이 조선통신사선의 진수식 이후에 1740일을 기다려서 일본 세시마로의 입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멋진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역을 건너는 꿈을 꾸면서 기다린 긴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통신사선은 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교통수단이었으면서 또한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조선과 일본이 만나 문화 교류와 설린우호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평화의 가교이기도 했습니다. 부산문화재단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811년 이후 212년 만에 조선통신사선 13차
항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기울여왔습니다. 2019년 8월에 이 배가 쓰시마로 출항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었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년 만에 이 통신사선이 일본으로 가기 위한 그런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재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또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의 13차 항해가 무사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선통신사선 활용사업에 많은 협력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문화재청 이경문 차장님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차장 이경문입니다. 먼저 오늘 조선통신사선 출항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큰 기쁨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꼭 긴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난 2018년도에 조선통신사선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이제 닷을 긋고 도수를 활짝 편 채 임진왜란 이후 12번을 같은 그 백기를 따라서 13번째 항해를 맞서게 되었습니다. 한일을 오가던 우리 조선 통신사는 조선과 일본이 20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금 좀 흘러서 한일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오랫동안 조선통신사가 대한협약을 건너며 신뢰를 쌓고 협력하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의 꿈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의 출항이 오늘날 그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로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선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해신제와 오늘 이 출항식을 준비해 주신 부산시와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백길 재연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일본 정부와 총영사관 의사님께도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통신사선을 또 복원 연구하고 실제로 배를 짓고 이 또 험난한 백기를 직접 헤쳐나갈 우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여러 직원들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항식을 축하드리면서 또 안전한 그런 항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대기해서 한일 두 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평화의 메신저로서 우리 조선통신사선이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화재청 이경문 차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조선통신사 사업에 늘 각별한 애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그리고 오츠카 치요시 총영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본 전용사 오스카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까 공연을 보고 저는 제가 마치 조선통신사 총사는 안 되지만 소기관 정도로 됐다는 기분이 충분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세레모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미영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모든 문화재단 분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재 청항에서 이경훈 차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 꼭 이거 빌려주시고 이 행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셨다고 하지만 저는 오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 일봉하고 부산 남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구에 있는 국민들 있습니까? 남구 사는 분들이 예. 제가 좀 하나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이거 하시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반드시 남구 국민들을 이거 피해 태우고 해야 한다고 저한테 간접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얘기했으면 좋죠. 어쨌든 그 조선통신사는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 현재까지 일본하고 한국이 좋은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있었어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타셔가지고 한국과 일본, 부산하고 일본이 좋은 시대를 느끼면서 즐겁게 뵙기를 즐거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초고생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에는 없었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에 안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깜짝 방문해 주신 우리 박재욱 회원님 인사 말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자리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깜짝 방문이 아니고요. 우리 남부에 사는 경우가 아무도 없거든요. 맞죠. 어쨌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재청의 관계자 우리 복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죠. 코로나나 뭐나 이런 배는 건져놓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데 다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가 역사는 용서는 하되 잊지만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어쨌든 협력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잊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오늘 이래 왔는데 제가 아마 예산위원회에 보수조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짝 방문하셔서 큰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과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이 멋진 조선통신사 선이 재현되어 목포와 부산을 오가며 추진하여 왔던 그동안 경과 보고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에는 조선통신사 선을 재현하기 위한 문헌조사, 설계, 진수부터 현재 운영까지 조선통신사선의 운항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순재 학예연구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통신사선을 직접 설계하고 재현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순재입니다. 오늘 국민 자리에서 감독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했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통신사선은 국가에서 직접 제작하여 한일 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화려한 궁궐단층과 비단으로 장식된 궁궐건축물의 국제교류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강원도 일원에서 약 900여 부류를 소나무로 확보하여 재현한 선박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에는 문헌자료와 해안자료를 기반으로 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제작을 시작하여 2018년에 완료하고 그해 10월 26일 진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부산 대표축제인 조선통신사축제에 참여하여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천상방문과 문화계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조선통신사에서는 2019년부터 목포에서 부산까지 강원도에서 태안까지 지속적인 항해를 통해 보건성과 항해 성능을 검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선통신사에서는 항해 거리를 보면 약 7,600km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통신사의 한일 백길 재현과 스시마 이지야랑 축제 참여를 위하여 올해 1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스시마 시와 함께 조선통신사산 백길 재현, 스시마 이지야랑 축제 참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시작하였고, 2월에는 조선통신사 선이 국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검토 요청해서 동년 4월 국제 임시 항해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5월 조선통신사전의 백길 재현과 이재랑 축제 참여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스시마시 이재랑 축제 추진진흥회 등 민관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6월 17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되었습니다. 어제는 조선통신사상의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회신제를 송문이 개최하였고, 오늘 출항식 이후 조선통신사서는 8월 1일자로 212년 만에 대한해협을 건너 스시마 이지야항해 입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과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특히 조선통신사선 백길 탐방은 부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서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순재 연구사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승선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승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조선통신사 3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그 세 분을 앞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무대 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기념 사진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카메라. 오늘 3사분들이 나오셨는데, 3사를 대표해서 오늘은 그 정사 역할이신 정재성 교수님께서 한 말씀 또는 또 승산하기 전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정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국서를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올해 마침 통신사 서건이 재문이 돼서 212년 만에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많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우호 친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에 큰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자, 상사 역할을 해주시는 세 분, 스시마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조선통신사선의 승선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우리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승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탑승해 주십시오.
있고요. 오늘은 이기대와 56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전통통신사가 절경이라고 하고 그 절경에 감탄했다고 하는 바로 그 이기대와 56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서 천천히 승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밌게 역사를 느끼시면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님 슬슬 나가시죠. 슬슬 나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까? 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버스 먼저 타고. 네, 상관없어요. 아이가 매일같이 이 길을 왔다는 것 같을까요? 저희도 오겠던가요? 네, 저거 이제 돌아서 가요. 돌아가면요? 네. 저건 무슨 점인가요? 저게 오륜도예요. 아, 저게 오륜도예요? 네, 5가지, 5개, 6개가 보이는데 날 좋은 위치, 날은 6개 다 보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표준이 네네, 있다는 거. 네네. 우리 들면 또. 그래. 아니. 안쪽에서는 아 저쪽에 한번 보이겠는데 조금. 여기 내 길. 여기서 한 번에. 낮출 거예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조선통일사선이제 13차 항해를 시작할군요. 아, 12차 동안 조선통일사선이 많은 문화 사절단으로서 뜻깊은 해를 했는데 제 13차 항해도 무사히 잘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3차 항해를 위해서 가야금 병창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병창, 아리랑, 복부터 해서 백두어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의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갑자기 이름이? 정자경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정자경 선생님입니다. 점점 좀 엇갈려 있지만, 가야금 병창은 처음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아리랑이 한국의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리랑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주 아리랑, 해주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연곡으로 할 텐데요. 아시는 아리랑 있으시면 박수 치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하셔야 더 훨씬 더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광명 삼천일 궁금증든데 여기여 차 떨라들어 누르더라 아리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좀 늦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늦었지만 다시 한번 앵콜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예쁘세요. 오늘은 막 해도 뜨거워서 이 가야금이 명주실입니다. 네, 누에에서 나오는 명주실 아시죠? 명주시다 보니까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은 둘이 확 늘어나 버리고 또 비가 올 때는 둘이 또 수축이 돼서 또 땡땡해져 버리고 이 우리나라 악기는 자연에서 모든 섬유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우리의 생활 모습이나 한국인의 가장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악기고 우리 음악입니다. 제가 아리랑 연곡 좀 불러 쭉 한번 가봤고요. 이제 한번 우리 같이 배를 이렇게 띄웠잖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또 우리 쓰시마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배를 한번 제가 크게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큰 박수 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바다도 보시면서 저도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선상에서 부른 건 처음입니다.
띄워서 호석하자. 바람이 없으면 돌을 덮고 바람이 불면 꽃을 올려라. 잘하죠? 예, 소리라 역시 전라도입니다. 예. 그래도 전라도 남부에서 이렇게 가야금 병차가 배때오라 하신 정작인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항상 아쉬웠던 게 조선통신사 하면 최고의 기획인들이 뭐 마상제와 줄강대였어요. 저희들이 줄강대는 가끔씩 일본에서 공연했지만 마상제, 아직 현재 마상제 공연이 일본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달에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조선통신사의 문화기행을 하면서 전통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6회 공연을 조선통신사 오케이 오리지널 컬처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연을 할 거예요.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그때 준비하고 있는 마상제를 제13차 항해 한번 짧게나마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이 12회차 동안 마상제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13차 때 마상제이느라 안 부를 수는 없고. 아니,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저희 들어가요 그냥? 아니요. 그렇죠? 네. 12회 동안 마상제인을 불러왔는데 이번 13차 때는 저기 경북 영천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마상제인을 한번 불러보는데 그 제인이 무슨 기술을 하냐 하면은 풍차 돌리기, 물구나무 서기, 창 던지기 같은 여러 재주를 한번 한다는데 아이고, 한번 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좋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 장애를 거야 때려라!
멋지게 재미있게 흥겹게 연주를 하리. 알게 된지 몰라도 참 좋은 의미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저희 예술단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갑니다. 네. 정도 이기대와 오른쪽을 함께 돌고 보겠습니다.